저 좋습니다. SK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은 코그모가 혼자 잘 크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긴디판다 무난하게 네. 지금 아이템 맞춰 나가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은 이제 카사딘 크기 시작하면은 게임이 달라져요. 분명히 피즈 대 카사딘이 붙게 되면은 피즈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운영의 틀에서 봤을 때는 피즈보다는 그래도 역시 카사딘이거든요. 아직까지 예 일단은 카타릭스 그 수정까지는 올려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시즈 케빈은 좀 부족한 장력을 악령을 먹으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허프 이제 블루워프 양보 받고 라인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엘레이티드가 이제 원딜을 지켜주기보다는 근데 계속 또 미드라이너를 돌봐주면서 성장력 좀 더 이제 복돋아주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조용하게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팡 터질 텐데 양쪽 다 그거를 권한을 지고 있거든요. 커프 선수가 이 카사딘 상대로 언제 한번 킬과 노리지랑 그리고 카사딘이 언제 양자기로 퍼질지. 자 엘레이티드가 아직까지 붙어있는데 역시 제이리도 상대편의 의지를 보다보니까 일단 루시안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자신은 미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각조쳐 자 이분이 빠르게 눈치채고 가고 있는데 강제로 예 미니언 처리하면서 아 이거 좋구요. 야 한 번도 미니언을 예 버블 버스 블러드를 캔디 판다가 가져가면서 일단 바텀 라인 압박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이 순간적으로 미드로 쏠렸을 때 정말 잘 노려주죠. 그렇죠. 무게 중심이 미드로 쏠렸을 때 한번 바텀 라인 노려주면서 크레톤 한번 끊어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맨스터랑 바로 용까지 가져가죠. 엘레이티드와 캔디 판다까지 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깔끔하게 또 용부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SK 예쁘게 좋네요. 자 밀레니엄은 이 첫 번째 킬에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전멸까지 쓰면서 이번 집을 보는 게 됐지. 신호탄을 커프 선수가 울렸는데 실패했죠. 네. 턴이 커프 선수가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카사딘의 턴이거든요. 굳이 1대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밍을 다닐 수가 있죠. 네. 부기까지 찍게 된 제시즈의 카사딘 이제부터 이제 슬금슬금 시작이에요. 시동 걸고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든 각을 만들려고 잘 들어갔죠. 일단은 각주쳐 돌아서 부기까지 교통스럼프 크레톤의 궁극기가 없는 게 약간 좀 아쉽겠네요. 점멸되는 게 만족. 이제 밀레니엄도 케빈 선수의 잭슨에는 어떤 보험을 들어놨어요 어쨌건 간에. 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카사딘은 연거비지 판결을 완성을 시켰고 프레디의 저 3도란 어쨌든 카사딘의 성장을 한번 지켜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피지가 토론까지 가고 가긴 했는데 1대1로 작격시키지 않아 보거든요. 자 이제 부채 날리는 거를 중요한, 예. 그래도 피즈가 그래도 딜은 혹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 예 지금 거리 조절 잘 되어 있고 자 1대1 그런 게 애매하죠. 빠지는 모습 제시즈의 체력이 완전히 반까지 빠진 상황. 어쨌건 이 경기는 커프 선수가 풀어줘야 돼요. 예. 이블린이 단독으로 루시안이나 잭슨한테 간다고 킬이 나오거나 풀릴 것 같은 각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 상승의 우위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타임 때 리신이 와있네요. 자, 그 리신이 한번 대기를 하면서 일단 피즈를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로우 걸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미드부스 보이지 않고 있는 스레스테런. 자 그래서 바텀라인에서 바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흑점 폭발까지 쓰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일단 크레톤 궁극기 사용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예 탈진 걸리면서 딜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아 리신이 지금 미드를 굉장히 잘 봐주는 타이밍이 뭐냐면은 카사틴이 지는 타이밍 때 기가 막혀가지고 또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피즈가 함부로 딜을 못 걸고 있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구체 던져주면서 커프의 데미지를 커프의 체력을 조금씩 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피즈가 마음 놓고 딜견하기 위해서는 이블린이 어떤 상대방 정글의 어떤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와드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시네치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저 미드 위쪽 푸시 저 하나에 설치된 와드가 전부예요. 저 투명 감지 와드가 레드 쪽에 박혀 있는데 일단 그걸 리시네를 발견했고요. 자, 레이트를 계속해서 저러는 까닭은 나 좀 봐주세요. 그렇죠. 이번에 올라오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계속 관심 끌고 있는데 바텀에서 크레스톤이 이거는 진짜 아하. 지금 쓰레시 스킬 돌아오면은 제이리도 위험해요. 쓸어대고 크레톤 평타 국사포 맞지 않으면서 어디든 살아 돌아가는 모습. 다른 것보다 네. 스맨스 캠리 선수가 계속해서 이벨리 압박해 주니까는 피즈가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플레이를 이거 지금 뭐 피즈가 딜교환 아까 잠깐 카사딘 체력 반 정도까지 빼놓은 거 제외하고는 그냥 파밍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걸어주니까는 피즈가 마음대로 플레이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캔디판도와 LAT는 먼저 상대편 타워 쪽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자, 우리 제시즈 궁극의 쓰면서 회심의 길을 노려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커프가 영으로 잡혀버려요. 아, 솔킬 거기다가 솔로킬. 그러니까 아까 좋은 딜교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에는 안 좋은 타이밍 때 싸우다 보니까는 자, 이런 건 좋죠. 이런 건 좋죠. 그래도 자, 그래도 어쨌든 코트넥스 반대로 역주행이 일단은 실패하면서 LAT를 잡혔고 이어서 캔디 판다! 와, 쓰레쉬가 어허, 이거 지금 캔디 판다가 잡히는 구도일 뻔도 했는데 최악이죠. 정말 최악이죠.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3킬을 내줬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커프가 딜교환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타워를 받았고 미니언 또... 웨이브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커프 1대스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쓰레쉬가 일부러 흩어져가지고 둘 중에는 살짝 이렇게 했는데 레이트 자기 할 일 다 한 거 이제는. 네. 상대방을 그동안 많이 묶었기 때문에 자, 이제 카사딘 성장력 아무도 못 말립니다. 킬 먹었고 CS 피시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밀레니엄이 바텀 1차를 밀긴 했습니다만 코그모가 3킬 먹고 지금 몰락하는 건 나왔고 탐시의 망치까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피즈가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원래 피즈도 그런 운영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챔피언인데 문제는 상대가 카사딘이라는 거. 운영의 정점에 서 있는 카사딘 아이템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죠. 헤르메스의 발걸음 거기에 침폭의 구석까지. 어쨌든 뭐 레넥톤은 이제 뿌듯할 거예요. 자신도 이제 태양물권 망토가 나왔고 카사딘도 이미 성장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리신이 있었죠. 리신이. 그렇죠. 스벤스케런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로밍 역할을 줬었죠. 이제 시야석까지 확보해 놨어요. 피지가 이길 타이밍 때는 리신이 주변에 나타나고 네. 리신이 없다 해가지고 딜교환 걸었더니만은 이제 지고 이러면서 어쨌든 프레디와 케빈이 이제 얼굴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데 일단 뭐 빈터에 조금 나왔고 파스콘의 가오까지 나오다 보니까 케빈도 나는 일단 할만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라인 압박 넣어주고 있고 코트넥스까지 슬금슬금 자 이런 거죠. 조금 근데 내는 게 11레벨이에요. 자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강신까지 쓰고 달려들고 있는데 자 이블린 고통스러운 폭을 쓰고 자 살 수 있죠. 그러면은 프레디를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가져가는 건 요. 자 일단 탑라인 스피어한테 포기하고 용 가져가는데 성공하는 SK 게이밍이고요. 탑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게임에서는. 네. 물론 잭스가 잘 크는 건 중요한데 레이톤이 한번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릴 거 없다. 지금 가사딘이 잘 컸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도망이 애매하죠. 균열이동 전멸 균열이동 이러면은 찍어 눌렀어요. 마나 없는 이블린 어떡하나요. 아니 이게 지금 잭스가 좀 군바도 아니고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자, 인수로 걸어놓고 평타 주책에서 던져주면서 제일이 압박 넣어주고 있고 근데 스베스케런이 커프 네이트한테 토스 네 미끼 던져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살아 남았어요. 엄청 폭발 다 피하면서 농락하고 있어요. 농락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일이 먹잇감이죠. 이러면 피즈도 죽죠. 피즈도 피즈 올라가요. 운영적인 측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조합이 더블킬 카사딘 그리고 코그모 후반 캐리어기 좋은 챔피언들의 성장력을 밀레니엄이 아예 그냥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피즈와 카사딘이 맞붙이 이제 붙기한 거는 좋았는데 네. 문제는 정글 장악력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사딘이 편하게 파밍을 했죠. 이러면서 미드 2차까지 압박 넣었습니다. 바텀이 이미 진지하게 깨졌고 미드 2차도 그냥 순식간에 체력바가 사라져요. 좀 사라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있어요. 체력 여유가 있어요. 예, 억지로 밀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네네네. 제대 탑도 위험해요. 케빈 지금 다 올라가거든요. 사용 성공. 자, 아직까지 뭐 크구모의 아이템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킹이탄다. 급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 SK는 카사딘으로 천천히 운영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집 가서 아이템 계속 맞춰서 이제 와서 그 다음에 또 싸워도 되는 거거든요. SK 게이밍은 열정의 호화지 나왔습니다. 코그모 크레토는 2차까지 밀린 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라인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지라는 챔피언은 역시나 리치핀과 존야가 났을 때 가장 강한데 멀었죠. 존야는 네. 일단은 프레디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내려오는 케빈 움직임을 원천 봉쇄했고 아, 이게... 여기서 커프가 예 피지가 완전히 봉쇄당하게 되면서 이거 어떤 개인 역량이 어떤 그런 거는 수치치고 어떤 팀원들 간의 압박력 이런 차이거든요. 그렇죠. 쓰레쉬가 먼저 빠르게 미드로 와가지고 4대3 구도를 만들었던 게 여기까지 스노브를 굴리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LNG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미드 맞추는 움직임 보여줬었거든요. 이거 이러면은 밀레니엄 입장에서 뭔가 운영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피지에게 맡겨주다가 예 피지 순식간에 잡혀버렸고요. 이러면서 탑 2차 타워까지 밀렸고요. 이제 이거 바로 먹기 전에 그냥 2차 타워가 다 돌려 깎여버렸습니다. 밀레니엄 이미 그러면 9천 차이 네. 20분인데 좀 전 경기에 있었던 일단 잡아 쓸어내고 케빈 스턴 걸어주면서 터전사까지 이미 다 퍼져서 맞았어요. 예, 중국기를 거기에 살아있는 공사폭에서 던져주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끊어주고 있고 아 쓰레쉬가 이블린을 잡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자신감, 있네요. 자신감. 제시즌 다이브 가죠. 커프 사라집니다. 지금 쓰레쉬가 더블킬이에요. 차라리 전경기 같은 경우에 프로긴 선수를 상대할 얼레어스가 투표를 상대할 때 다 뭉쳐서 확실히 다른 데 미니까는 거기 방어를 다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니비아와 트리플할 수밖에 없고요. 약간 오히려 그런 구도를 만들어 보는 거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밀레니엄이 운영의 아쉬움이 현재 억제까지 밀리는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21분인데 킬 스코어가 11대2 글로벌 골드 차이는 이미 벌어지더라 벌어졌죠. 만천 골드 차이입니다. 블루버프 이미 뭐 컨트롤 당하고요. 아 오늘 두 경기 연속으로 미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어쨌든 상위 있는 팀이 두 번 다 이길 것 같은 분위기죠. 일단은 뭐 무난하게 승리하고 있어요. 상위권 팀 미니언의 입장에서는 이제 초반 1주차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운영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SK 게이밍에도 좀 패배하는 구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하타 구도인데 예, 여기서 뭐 흑점 폭발인 건 그런 거는 다 예, 퍼져서 맞았어요 그냥. 그리고 루시안의 저 궁극기 자체도 분산돼서 맞았고요. 그리고 잭슨 이미 도망가고 있었고요. 루시안은 딴 데 있었고 그리고 커프는 먹잇감이 되어서 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글쎄요 레넥톤을 잡을 생각을 하나 이거를 자 어쨌든 저 레넥톤이라도 잡아보겠다. 다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엘레니트까지 울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드 압박 가고 레넥톤 간단하고요. 자, 그래도 아 코모가 이거를 문제는 캐디판 나가왔어요. 그 또 커프 또 커프예요. 레드. 또다시 커프예요. 항상 커프 오 됐습니다. 예 운영이 싸움이 안되지 아예 그냥 조합상 미신이 뒤로 가서 이거 지금 예 계속 살간살간 테로 차단 자 전멸 쓰고 아 못 기다리고 아 전멸 써요 까짓거 그냥 끝내버리자. 제시간에 전멸 쓰면서 크레톤을 아이고야 데미지가 아 일단은 예 완전히 그냥 깨졌죠 이거는 예. 이제는 예 이블리는 뭐 이미 진지게 사라졌고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로 벌어졌죠 이제는. 지금 상대는 4만 골드 먹었는데 밀레니엄은 2만 8천 골드예요. 이것만 놓고 봐도 이미 SK 게이밍 자체가 급격하게 우세하다라는 것,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밀레니엄 초반에 어떤 선수들이 빠르게 거두면서
조금 저번 시간 다른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일단은 완벽하게 찾아내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 이제 이거 SK게이밍이 승천의 부적 사가지고 상대편 우물로 달려가도 밀레니엄이 이길까 말까 그런 상황이에요. 용 나왔기 때문에 용 쪽으로 달려가죠. 너무 초반에 밀려가지고 억제기도 이거 지금 억제기에서 나오는 저 슈퍼미니엄 막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건 바로 그냥 가져가도 되지. 이 정도가 네. 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정비해도 되고요. 아 이제 이거 SK게이밍 좀 더 엄청나게 신중한 모습 보여주네요. 음정자망토를 딜러들이 가져가면서 어쨌거나 혹시 모르는 딜에 또 대비하고 있어요. 혹시 피지한테 죽을까? 그렇죠. 예,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은 지금 피지가 0kg 됐어요. 골드스 돈도 카사딘 1.5배가 많죠. 이제는 뭐 피지 죽여도 골드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욕먹는 게 이득이에요. 자 마지막 과락이라도 해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4대5로 싸워도 충분히 SK가 이길 수 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하영호씨 기다려봅니다. 어쨌든 누군가 오겠지. 그냥 하면 지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라도 해야 되고요. 문제는 공사포에 그대로 걸리면서 꼼꼼해요. 니네들 미드탑 보시 밀리고 있는데 어디 갔냐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데도 안 보여요. 집에도 없어요. 슈퍼미니언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있으니까 부시 속에 숨어서 하염없이 세월을 낚고 있겠거니 그리고 바로 공사포를 써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야 억제기 필요 없이 그냥 본진. 네, 그냥 달려요. 그냥 달려. 어차피 억제기 두 개 밀었거든요. 그대로 쌍둥이 더 밀어내고 넥서스까지 1.4를 하겠죠. 아 이플리는 그냥 후식 에피타이저 넥서스 이제 먹으러 갑니다. 카사딘을 왜 주면 안 되는 거야? 카사딘이 완전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LCS 유럽 썸머 스플릿 3주차 첫 번째 날 두 번째 경기는 SK 게이밍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카사딘이 왜 벤이 되는지 정확히 보여주죠. 카사딘이 분명 1대1로는 초반 좀 약할 수 있는 챔프 중 하나거든요. 네. 어떤 다른 어떤 카운터픽에. 하지만은 그걸 커버쳐줄 수 있는 운영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카사딘 혼자서 힘드니까 스레시가 와서 계속해서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명이 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4대4, 설령 미드에서 4대4를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거죠. 어차피 카사딘 무난히 크는 거니까. 네. 자 이제 현장 관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게임이 어쨌든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5승 2패 일단 단독 2위까지 올라간 데 성공을 했고요. 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3승 4패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로켓하고 이제 마주칠 수도 있어요. 자 저번 시즌도 7연승, 네, 6연승도 하고 7연승도 한 팀이 있다는 거 멍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밀레니엄 뭐 피즈란 이제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운영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무난하게 SK게이밍이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반응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세 번째 경기죠. 슈퍼크루와 푸나틱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유럽 썸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